안녕하세요. 다이코하우스입니다. 꽃상 한상입니다. 이렇게 차렸어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가지고 온 아인데요. 분갈이 어떻게 키우는지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심부름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것도 있고요. 정말 한상입니다. 요거 먼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게 수국이잖아요. 이게 여름에 꽃이 폈을 때 굉장히 예쁘게 피던 건데요. 별수국, 뭐 장미수국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그냥 유럽수국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만 얼마에 이렇게 팔던 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농장에서 요 농사 지신 분이요. 요 수국을 이제 농사를 그만 지신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입고돼서 여기 나왔어요. 열몇 개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던데요. 방문하시면 2만 원이고요. 택배는 택배비가 좀 있어가지고 2만 5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갑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를 이제 선물을 하려고 제일 작은 거 갖고 왔어요. 하나, 두뺨 정도 이 정도 되는데요. 제일 작은 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골라왔어요. 2만 원이죠? 요거 이제 노지에 요렇게 심으시라고 제가 지인께 선물을 하려고 요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꽃이 여름에 봤을 때 굉장히 예쁘죠? 이게 폭이요. 지금 이거 한배 하고 봐. 이렇게 더돼 있어요. 엄청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요. 그래서 요거 수국을 하나 제가 이제 선물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선물하려고. 김꽃다루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 김꽃다루를 예전에도 제가 키웠는데요. 올겨울에요. 물을 그 여행 갔을 때 물을 못 얻어 먹어갖고 얘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요거를 안 갖고 왔더니 하우스님 김꽃다리 분갈이 안 하시나요? 하도 하셔가지고 제가 요 하나 갖고 왔습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2만 원짜리예요. 요 흙을 털고 하긴 해야 되겠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요 영상 올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비레아 만병초인데요. 작년에도 비레아 만병초를 이렇게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 올해도요 비레아 만병초를 조금 구매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비레아 만병초가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막 6만 원짜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 구매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물으셔가지고 제가 요걸 안 가지고 왔었어요. 왜냐면 수량도 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요래서 요걸 안 가지고 왔는데요. 분갈이 키우기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것도 왜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조금 좀 대책이 안 생기셨나 봐요. 자, 요게 6만 원짜리인데요. 요거 꽃향기 사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요게 좀안 좋잖아요. 여기 다 잘라져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잘라져 있고, 요게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요거 분갈이 영상에 쓰시라고 해서 선물 받아왔어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꽃색이 요런 것도 있지만 더 빨간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꽃색이. 여기 비레아 만병초 중에서도요. 주황빛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요렇게 이제 노란색이 나는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선물을 받아왔고요. 요거는, 진핑크 구절초라 그래가지고요. 구절초가 저도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지금 마당에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이거 있는데, 요거는 찐핑크 구졸초랍니다. 그래서, 핑크 구졸초는 있는데, 제가 찐핑크 구졸초는 없지 않나 싶어서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또 요거 분갈이 하시는 분들, 요렇게 분갈이 영상, 요렇게 올려드릴까 싶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구졸초를 여러 가지를 사시는데, 이것도 여쭤보세요. 월동관계도 여쭤보시고, 구절초는 뭐 월동 너무너무 잘 됩니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절초가 요거는 성구절초라 그러는데, 벌써 하면 꽃대가 이렇게 다 맺혀 있어요. 맺혀 있고, 심지어 이 줄기가요, 이게 목대가 돼갖고 나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도 이게 월동이 가능합니다요. 제가 구절초를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고, 요래 놨는데요. 이게 막 합쳐져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요. 옆에도 요렇게 자라고 있고 이렇습니다요. 그래서 색깔은 몰라요. 그래서
월동이 뭐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키도 좀 이렇게 좀 자라는 편입니다. 노지에서는 잘 됩니다요.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반딧불 뭐예요? 야,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크게 잘 키우셨어요. 저는 작은 화분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늘에서 키워서 그런지 반딧불이 요거밖에 안 들어오고 잎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화분에 요 화분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이게 잎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제 좀 큰 화분에다가 합식을 하려고 이렇게 한 포트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반딧불이 들어와야 예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큰 화분에다가 좀 넓적한 데다 심어가지고 여기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올해는 월동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포트 가지고 왔어요. 합식해서 밖에 노지에서 월동 한번 시켜보려고요. 자, 요거는 새로 나왔다 그래서 저도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추명구, 외성종 추명구, 리틀 브리즈 스위트라고 합니다. 가격이 15,000원이래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추명구기, 제 크는 거 한번 보여볼게요. 요 미니 추명구는 올해 새로 들여왔어요. 요렇게요. 그래서 화분에 요렇게 지금, 요 꽃이 지금 요렇게 피고 있답니다. 당연히 키우던 추명구기인데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노지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세상에 꼬라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잎이 다 녹아버리고요. 이거는 이제 흰색 추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잎이 다 녹아버리고 이거 하나는 뭐 꽃대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꽃대가 두 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여름에요. 우리 집이 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녹아버립니다. 추명곡을 예쁘게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화분에다 심었을 때는 꽃을 너무나 예쁘게 봤죠? 근데 저 노지에 심으니까 우리 집이 저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화분에 이걸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요 추명곡을 또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외성종이라 그래서 이걸 데리고 왔고요. 이래지게 핑계도 많습니다. 알죠? 자, 요거 팝콘 베고니아를 핑크하고 하얀색만 갖다 놨더니 한 화분에다 합식을 해주려니까 요 빨강이 없어가지고요. 요 빨강을 제가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드디어 다시 떠요. 한 화분에다 요렇게 합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두 개 하니까 안 예뻐요. 그래가지고서 요 세 개 하려고 그냥 요렇게 세 가지를 요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4,000원이에요, 요거. 그래서 빨강을 또 다시 데리고 왔어요. 자, 요거, 지금은 털고 하기가 조금 그런데 다음 주쯤 아마 털고 해도 이거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간이 올려드리고요.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야, 이 장미 베고니아 예전에 참 제가 아주 열심히 키웠습니다요. 구근 베고니아랑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얘가요. 그래서 구근 베고니아가 있고 이래서 제가 요 장미 베고니아를 안 가지고 왔더니 하우스님 장미 베고니아 키우기 좀 알려주세요. 장미 베고니아 분갈이 안 하시나요? 이래서 세 개 일단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세 개. 그런데요. 이게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얘는 분갈이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키우기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봄에 나올 때 있죠. 이게 초봄에 나올 때는 봄에 꽃이 어느 정도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5월 달쯤에 탈탈 털고서 분갈이를 하면 얘가 활착이 잘 돼서 가을에 또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거를 한창이잖아요. 지금 꽃이 이렇게 한창일 때 에너지를 이 꽃으로 다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건드려서 탈탈 털면은요, 사는 것보다 보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구매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화분에서 그냥 요렇게 꽃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저기 추위도 많이 타요. 그래서 요렇게 꽃을 보시고 요거는 물을 줄 때는요, 바짝 마른 다음에 주셔야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 팝콘이랑. 물을 정말 아껴서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분갈이 안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분갈이는 하려고는 합니다요. 이게 삽목도 되는 아이예요. 이거 굵은 베고니아에서 부러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해놨는데요. 지금 며칠째 이렇게 살고 있어요. 물을 많이 줘가지고요. 여기 썩었어요. 썩었어. 여기. 썩어가지고요. 요렇게 있는데 요 안에서 또 새순이 나오곤 하는데 여기 좀안 좋죠. 그래서 약을 뿌려놨어요. 잘랐어요. 제가.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베고니아들은 썩어요. 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물러버려요. 이 구근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 호수 있죠? 딸내미가 설치해준 그 호수로 물을 줄줄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라인으로 옮겨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개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보통 키가 요만한 게 나와 있어요. 요만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옷자라 있죠? 이렇게. 이거 택배 보내기가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옷자라한 거 일부러 골라왔어요. 이렇게. 원래는 요렇게 아담한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렇게 웃자란 거몇 포트 있길래, 이렇게 웃자란 걸로 제가 이렇게 몇 포트 가지고 왔는데, 요거를 하나 살짝 제가 분갈이를 해보고, 요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영상 올라올 때까지는 물을 그렇게 주면서 햇볕 많은 쪽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요. 근데 얘는요, 햇볕이 너무 또 뜨거운 데 있으면 잎이 타요. 어떻게 잎이 타냐면요. 잎이 말라요. 잎끝이. 그래서 한 아침 햇살이나 저녁 햇살이 한 두세 시간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 키우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키워보시고요. 국화를요. 아따, 진짜 국화 한번 보세요. 자, 아스타를 요렇게, 지금 요렇게 했는데, 자, 국화는, 여기 또 언니가 국화를 또한 포트 또 요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요 국화를 데리고 왔어요. 지지국화를 이렇게 분갈이 해놨잖아요. 그거를 가져가신다는데 화분이 있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요렇게 포트로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요거는 썬빔이랍니다. 4,000원인데 밤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국화예요. 이것도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핑크 국화인데요. 요거는 3,000원짜리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디토국화랍니다. 요 작년에 디토국화를 제가 너무 예쁘게 키웠어요. 그래서 구경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4,000원짜리랍니다. 그 밖에도 또 많은데, 요것도 심부름이라, 요렇게 해서 또요한 가지고 와봤어요. 세 가지를요. 아이고, 오늘 많이 가져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슈퍼벨 겹인데요. 요게요, 핑크하고 보라하고 한 포트에 같이 심어져 있어요. 요렇게. 근데 요게 보통 14,000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8,000원이에요, 이게. 아유, 14,000원 할땐 제가 안 갖고 왔는데, 8,000원이라 그래서 또 요걸 또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걸 또왜 가지고 와봤냐면, 아유, 이것도 하우스님 분갈이를 이거 털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미리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요거 분홍 싹스러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자, 분홍 싹스름이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잘랐잖아요.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잘라져 있죠. 삽목둥이에요. 요런 것도 있고 위에가 순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자, 요렇게 있어서 분홍 싹스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거 제가 지난주에 10개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안 갖고 왔었어요. 신닝기아, 미니 신닝기아예요. 요거는 미니 신닝기아라고 하는데 일반 신닝기아가 아니고요. 미니종입니다. 이름이요. 매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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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파운틴입니다. 매직 파운틴. 요렇게 되어 있는데 SRG 매직 파운틴이에요. 이름이 25,000원인데요. 미니종이고 꽃은 제가 분갈이 영상 할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 이동을 안 해놨어요. 지금 찍고 있는 이 휴대폰에 있거든요. 5개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10개가 들어왔는데 수량이 얼마 없어서 저는 여기 다 나갈 줄 알고 지난주에 안 갖고 왔더니요. 마침 또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매하신 분이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하우스님, 요거 신닝기아 키우기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요. 자, 요거. 요 분갈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요거 구매하신 분들, 요렇게 해서 잘 키우고 계십시오. 아유, 많이도 가지고 왔죠? 자, 지금 키우기도 살짝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분갈이 영상 올려드릴 건 올려드릴 거거든요.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일주일 안 걸립니다요. 그 일주일 내에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저기 분갈이 영상 올려드리고요. 요거 수국은 제가 선물을 할 거라 분갈이 영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흙이 이렇게 보시면 안 좋아요. 자, 비 오기 전날 저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요. 물에 푹 담궈 놨다가 흙이 좀 잘 털리게끔 이렇게 털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화분에 심으시든지 아니면은 노지에 심으세요. 얘를. 흙을 털고 심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일같이 비가 온다 이러면 오늘 털어갖고 미리 심어 놓으세요. 그리고 물을 흠뻑 줘 놓으면 수국은 활착이 잘 됩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수국은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국은 분갈이 영상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분갈이 영상을 요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올려 드릴게요. 자, 요거 팝콘도 조금 시간 걸리니까요. 요것도 그냥 요렇게 해서 좀 보세요. 왜냐면 저 세 개랑 같이 요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좀 시간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요렇게 팝콘이 많이 요렇게 저기 저 피고 있어요. 요건 작년에 1년 전에 요렇게 분갈이 한 건데요. 조금 좀 기다려 주십시오. 햇볕 많이 필요합니다. 얘 팝콘은요. 물 마찬가지예요. 아껴서 주셔야 돼요. 바짝 마르면 주세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릴 거예요. 이 흙이 다 마르려면은요. 저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하면서 키우기 한번 알아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